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미술 작품을 보며 치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수묵담채와 채색을 넘나들며 생명의 가치를 대작으로 표현한 강호생 작가의 개인전과 청주시립미술관의 첫 소장품 특별전 문화다이어리에서 만나봅니다. 임가영 기자입니다.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하고 들어선 청주예술의 전당 대전시실. 지난 2007년 7번째 개인전 이후 이곳에서 갖는 강호생 작가의 오랜만의 작품 발표입니다. 강호생 작가의 19번째 개인전 생명의 부름. 파트 1 채묵과 파트 2 수묵으로 나뉘어 176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늘 그 수묵을 기초로 한 그 여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채묵과 이쪽에서는 이런 담채를 통한 이러한 그 두 가지 요소로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서도 그러한 그 수묵의 그 느낌 제가 늘 그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그 10분 좀 나타내지 않았는가. 수묵담채와 채색을 넘나들며 보여준 이번 전시는 그가 먹의 대가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먹의 농담과 깊이, 수묵 산수화에서 나오는 진한 매력을 수묵담채화에서 볼 수 있다면 채묵에서는 구체, 물기둥, 비정형의 여백을 대칭적 요소로 생명의 흔적을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어떤 부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 구체 형태라든지 물기둥 또는 그 색점 뭐 이런 것들 또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 여백의 그 비움 이런 것들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달 22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좋은 또 다른 곳. 청주시립미술관이 길고 긴 휴관을 마치고 미술관 소장품 특별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6년 개관부터 최근까지 미술관이 추구하는 가치를 엿볼 수 있는 작품 150여 점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심안으로 보다라는 전시는 저희 미술관이 2016년 이래 개관한 이후 4년 동안 수집된 작품들입니다.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전시로서 코로나로 해서 사실 좀 저희가 전시를 자유롭게 관람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방역 준비를 잘하고 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소독하고 또 서로 접촉하지 않으면서 작품을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미술관이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오셔서 작품 감상하시고 또 마음에 또 많은 그런 치유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관람을 통해 조용한 분위기 속에 작품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다이어리 임가영입니다.